네, 이제 저기 집회는 다 끝났고요. 이제 행진이 있습니다. 이태양 시민연대와 해병대, 자유해병대가 공동으로 지금 행진을 시작하는데, 행진은 지금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지금 출발을 할 예정이고, 여기서 우리는 남대문 경찰서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행진 따라와요. 행진, 행진으로 가야 돼. 지금 행진 차량이 이 본부대 뒤쪽에 있어서 우리 그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울의 소리. 예. 나가실게요. 너무 좋아하는데 내 유튜브 엄청 봐요. 예, 예. 고맙습니다. 여기 서울 왔지? 2호차 뒤에는 해병대가 서고, 그리고 2호차 뒤에는 함께 시민이 함께 하겠습니다. 신자유연대가 뭔데? 개들이 무슨? 아니, 쓰고, 대표님 왜 이렇게 화를 내죠? 아니, 항상 신자유연대 때문에 집회 못 간다는 거 아니야? 아니, 오늘 용산까지 가기 다 약속이긴 하는데. 아니, 용산까지 간다니까. 이제 여기서 고생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행진 코스 그대로 갈 거야. 고생만 해. 아니, 자존심이 있지. 신자유연대 때문에 우리가 행진을 못해. 그런 법이 어딨어. 전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당당하게 외치고, 뜨겁게 외치며, 물러서지 않는 주권자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서 신자유연대 사람 100여 명 나와 집계하는데. 아직도 여전히 기력은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확 막아버릴 거야. 오늘 신자유연대 못 가게 하면. 아니, 그 이유가 되는 걸 가지고 촛불행동도 신자유연대 못 간다 맞고, 걔들이 용산 경찰서에 무슨 방금 막이. 아니, 대표님 먼저 선순위를 내버려. 선순위라니 뭐 행진이지. 선순위가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지나가는 건데 행진은 지나가면 겹친다 그러지. 뭐가 겹쳐요? 지나가는 거고 걔들은 1차선 쏘고 우리는 2차선으로 가는데. 해병대 들어와요. 자, 해병대, 해병대 깃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병대 깃발 그대로 노란 차까지 쭉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황금대, 황금빈 대회가 끝나고 해병대가 앞장서고 시민이 따른다. 오늘
영상까지 힘차게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 깃발이 2차 양면주 12년대 깃발이 힘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애국민주 시민과 함께 더불어 용산까지 힘차게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범국민대 결의를 전하기 위해서 결의를 무섭게 무섭게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 오늘 정당하게 집회 신고를 했고 그래서 행진 영장 세우고 경로에도 이상이 없는데 대가 먼저 가고 경로상에 시민이 함께하는 신자유 행진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체가 집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제 행진하고 집회는 부분이 되는데 당원동지 여러분 조심히 가시고 집회를 하니까 행진 쪽으로 못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주차 측인 서울에서 우리 최신님께서 항의를 한 거죠. 근데 어떤 분은 오늘 이게 일대 회과 안 될 때가 있다는 글쎄요 그런 말로는 김건희를 동의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지금 저 멀리서 해병대 깃발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집회장소에서 조금 자, 이제 떨어져 있기는 해요. 오고 있습니다. 우리 100m 정도 걸어오면 서울역 맞은편 우리 네, 경찰서 앞에 시민연대 행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대표님들은 앞에 나오셔서 깃발을 네, 들고 선대 내랍장에 서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욕은 안 하셨잖아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상황을 잘 모르셔서 배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해병대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해병대 이제 차도로 돌아와서 저희는 차도에서 길을 지태극기 펼치고 있고요. 저희는 길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이상이 없었는데 자, 들어오세요. 행진을 이제 들어오시고 우리가 원하는 코스까지 함께 행진 대우를 하기 먼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행진 대우를 먼저 상기하고 그리고 지금 행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해병대 깃발이 앞으로 오시고 이제 지방에서 오신 그 뒤에 해병대 회원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셔야 되니까 오열로 줄을 맞춰주세요. 오열로 맞춰주시고 우리 정원청 회장님 자, 그 뒤에 애국민주 시민 여러분 함께 그 뒤에서 대회를 형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진 출발 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2호차 뒤에도 있고 먼저 2호차를 우리가 빠진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맨 뒤에서 좀 찾아 맨 뒤에서 같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대회에 함께 해주시죠. 뒤에 깃발로 함께 하시는 우리 해병대 지원의 뒤에 서 계시는 애국민주 여러분 이게 300명이 넘으면 500명이 넘으면 너무 멉니다. 3열로 해주세요. 해병대원부터 3열로 해주세요. 우리 해병대부터 3열로 해주시고 그 뒤에 차곡차곡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열로 해주시고 안전요원들은 옆에 서서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전기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저 뒤에 1톤 트럭 뒤에도 함께 서주시고 그래서 그 열을 맞춰서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번에도 삼각지에서 수구 단체들이 그
먼저 자리를 잡고는 행진을 막는 일종의 알박기 비슷한 형식으로 바로 막아서 경찰에서도 충돌 우려로 행진을 못하게 중단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경우가 발생한 것 같고요. 시작하기 전부터 김을 빼는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오늘 행진분들 많이 와주셨고 오늘 집회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그 민주당 주최로 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단체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여러 단체들이 같이 모였기 때문에 아마 정수정에서 홍보를 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 서울역 4번 출구 공식 일정은 집회 후 아마 해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이채양명주 그리고 이제 해병대 예비역연대에서 주관해서 행진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행진을 함께 하신 분들은 저 작은 하인차 뒤에도 함께 서주셔야 됩니다. 인도에 있지 마시고 함께 대안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원수 때문에 차도를 두 개 왔다 갔다 하니까 행진에 참여하실 분들은 차도로 내려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울의 소리 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더 못 들어오니까 아, 좀 해주세요. 네. 이분한테 얘기하시면 돼요. 이분한테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요거 연결을 이거를 제가 네, 이제 정리가 어느 정도 됐어? 용산까지 행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진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단호하고 힘차게 이 행진을 사수하고 이 행진을 통해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주권자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외치는 첫날이 되어지기를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해병대 특검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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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실시하고 관련자 모두를 구속하고 거기에 부인했던 모리배들 어떤 놈도 한 놈도 남김없이 탄핵해야 하는데 이 주장에 동의하시면 3초간 함성 시작! 그리고 외쳐보겠습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오늘 이 행진은 우리 해병대 정원철 회장님이 주도적으로 하고
저는 옆에서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행진의 주 메인 사연을 함께 하실 정원철 회장님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환호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소리가 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에게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줄 준비가 돼 있습니까?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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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똑히 알려주고 오겠습니다. 윤석열에게 해병대를 잘못 건드렸음을 확실하게 말해주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잘못을 지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임성근 모가지하라면은 끝났을 문제를 정권 전체를 거는 그러한 머저리 같은 대통령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역시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 정권 퇴진을 바랬습니까? 우리는 최혜병을 어떻게 숨졌는지 밝혀달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올곧게 직을 수행한 박정훈 수사단장을 더 이상은 괴롭히지 말아달라, 그것이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이 바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이 거리까지 나오게 하였습니까? 참으로 비참합니다. 오늘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우리 해병들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려줘야 합니다. 행진 중에 계속 군가하겠습니다. 군가 재창하면서 가겠습니다. 최혜병 특검.
референ덤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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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는 최대명 특검을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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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게 직을 수행한 박정은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라.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며 조롱을 보낸 국민의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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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드시 그들에게 죄값을 물을 것입니다. 우리 해병대의 명예를 무너뜨린 그 간악한 자들에게 죄값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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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을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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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롭게 직을 수행한 박정은 대령의 명예를 회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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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하라!
밝히지 않는다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이겠습니까? 어떤 놈이 우리 최혜병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는지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임성근을 처벌하라. 임성근 등의 지휘관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 외압을 가한 윤석열과 이종섭 그 일당 국민들께서 반드시 엄단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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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버텨봐야 할 곳 없다. 윤석열에게 우리 해병대가 확실하게 죄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해병대를 우습게 알고 군인의 명예를 우습게 하는 그런 하찮은 인간에게 국민들의 엄단이 따를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법인이다. 그에게 반드시 죄값을 물려야 합니다. 저 멀리 보니 탄핵하라가 보입니다. 윤석열을 탄핵하라!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윤석열이 법인이다! 우리는 윤석열 정권 참수작전에 돌입합니다! 극악무도한 정권 윤석열 정권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해병대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6.25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바쳤고 월남전에 나가 목숨을 바친 그러한 용맹한 군대입니다. 그러한 해병의 자존심을 꺾은 윤석열 정권을 규탄합니다. 군대 근처도 안 갔다 온 윤석열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국방부 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미필 부동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똑히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 손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왜 해병의
죽음을 그리도 비참하게 하였는지, 왜 임성근 사단장 등의 혐의에서 배제시키려고 하였는지 똑똑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의 명예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그 일가를 옛날로 치면은 역적으로 몰았습니다. 진정으로 그가 보수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윤석열은 보수가 아닌 잡탕 대통령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해병대원 특검 즉각 통과하라. 박정훈 대령 공소 취소하라. 능력 없는 윤석열은 즉각 퇴진하라. 여러분, 용산에 가면 무엇을 말하고 싶으십니까? 탄핵을 원하십니까? 퇴진을 원하십니까? 가서 우리 외쳐봅시다.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가장 큰 모습 대통령에게 주권자의 뜻을 전합시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을 즉각 통과하라. 해병들을 거리로 나오게 했습니까? 목소리가 작다! 윤석열에게 3초간 함성 발사! 윤석열이가 오줌을 지르게 다시 한번 함성 발사! 이번 주에 윤석열이 지지율 21% 나왔습니다. 다음 주는 12%가 나오지 않으란 법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로 주저앉힙시다. 우리는 귀신 잡았는데 왜 우리가 정권을 잡아야 합니까? 우방 잡죠. 우리는 아무런 그런 마음 없었습니다. 언제 왔어? 올해 초까지만 해도 대통령이 임성근 오직해임하고 잘랐으면은 박정훈 대령 원대 복직 시켰으면 우리는 거리로 안 나왔습니다. 우리는 먹고 할 짓 없어서 이렇게 거리로 나오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각자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애국시민, 민주시민입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해병대로서의 자부심은 있지만 그것으로 행패하던 그러한 부류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안타까운 후배의 죽음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은 지 열 달이 됐는데 어떻게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까? 사람이 죽으면 열 달이 돼도 못 밝히는 것은 수사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가 자꾸 가리는 것입니까? 우리 후배 최해병 시험관 수술을 여러 번 한 끝에 어렵게 얻은 외동 아들입니다. 그러한 아들을 국가를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죽었는지 또 누가 그를 내성천으로 들여 보냈는지 낱낱이 파헤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임성근이가 뭐라고 윤석열 정권은 그를 비호하였습니까? 도대체 그게 뭐라고 나라를 이 지경까지 몰고 왔습니까? 박정훈 대령을 개혁 죄인을 만들어서 그 집안을 풍지박산을 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님, 왜 국민의 죽음을 가벼이 여기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해병대의 일이 아닙니다. 청년의 일이기도 하고 군에 자식을 보낸 부모의 일이기도 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 분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해병대만의 문제이겠는가? 함께 분개하여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외면하면 다음에는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또다시 당합니다. 우리가 눈 감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쓰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해병의 일은 결코 남의 자식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백만 해병의 일인 것이고 청년의 일인 것입니다. 또 군의 가족을 보내야 하는 부모의 일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함께 공분해 주십시오. 해병대원 특검 22대 국회는 즉각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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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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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 즉각 공소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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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부끄럽게도 국민의힘의 당원이었습니다. 참으로 당원으로 있는 동안 비참했습니다. 앞서 정권에 무능에 질려버려서 그 당에 가입해서 정권교체를 바랬습니다. 근데 정권교체를 하고 보니까 아, 이런 말을 할 줄 몰랐지만 구관이 명관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무능하고 사악한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보수 정치입니까? 대한민국의 보수는 확고한 대북관과 안보관을 기반으로
자리에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과연 보수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난 5월 28일 최혜병 특검이 의결되던 날 그들은 우리를 조롱하며 떠났습니다. 사람으로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좌우의 문제입니까?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우리 자식의 일이고 우리 이웃의 일인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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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 범인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탄핵하겠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해병대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의 참수작전을 돌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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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정신나는 놈들입니까?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던 일반 시민입니다. 우리 같은 일반 시민을 거리로 나오게 한 윤석열이 나쁜 놈인 것입니다! 그러면 해명대 매우 만점 보여줘야 됐습니다! 옳소! 어디 건강지게 미필로미 해명대를 우습게 본단 말입니까? 옳소! 그놈에게 똑똑히 보여줍시다! 옳소! 행진 중에 군거한다. 군거는 팔경모 사나이. 팔경모 얼른 무리 바다의 사나이. 검푸른 파도 타고 우리는 간다. 내 조국인 땅을 함께 지키며 불타던 해처럼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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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 이것이 진보 보수의 문제입니까? 이것은 우리 이웃의 문제이고 우리 자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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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누누이 말을 해왔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죠. 이제는 그 죄진자를 처벌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윤석열을 처벌하자!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범인이다! 범인이다!
21살 대학교를 다니던 최해병 해병대에 입대하고 일병 계급의 내성천에서 안타깝게 숨졌습니다. 그가 숨진 지 10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밝혀진 것은 어느 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나라입니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그를 끌어내려야 합니다. 윤석열을 끌어내리자. 군대 근처도 안 갔다 온 미필놈이 온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21살 최해병의 그 죽음 잊혀져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해병대 예비역들은 억지로 붙잡아갔습니다. 현충원에서 한동훈이 붙잡아가며 서울역에서 쇼해가며 지금까지 끌어왔습니다. 그런데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하였습니까? 그리고 그 백상시 무리들은 그 윤석열의 머리를 조아렸지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부 여당이란 말입니까? 윤석열과 국민의힘 반드시 심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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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을 즉각 통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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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저 옆에 개새끼가 짖으면 우리는 그대로 갑니다! 개새끼가 짖는다고 거기다 대응하면 그게 사람이겠습니까? 옆에서 개새끼가 짖어도 그대로 직진하는 것이 우리 해병입니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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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의 참수작자를 사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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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시건방진 5년짜리 대통령에게 국민의 뜻을 명확히 보여줘야 합니다!
돌려가지고 이쪽 차선으로 들어가세요. 네, 여기서 돌리세요. 차선 옆으로 돌려서 이쪽 차선으로 가고 신자유연대를 핑계로 용산경찰서가 집회를 매번 불어오는데 신자유연대가 용산경찰서 집회 방해 방어복이냐 이겁니다. 서울시경에서는 용산역까지 가는 걸로 다가가 놨는데 서울 용산경찰서 위에 있는 시경이 허가를 했는데 저 신자유연대는 폐륜 아들 때문에 못 가게 막는 건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옆으로 돌아! 김기자, 차 옆으로 돌려! 차 옆으로 돌려! 여기서 돌리라니까 옆으로 빠져! 왜, 왜? 참 이상한 사람이야, 왜? 안대책 때 오늘 밀어버려! 아유, 웃기는 사람들이야! 화가 빨리 가. 옆으로 다 돌려. 옆으로 돌려, 차. 옆. 다 옆으로 돌려.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우리가 이걸 뚫어야지. 매번 이걸 막히면은 이 용사들에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불러본단 말이야. 뚫어. 뚫어. 김희라 옆으로 뚫어. 우린 합법적이니까 이쪽 1차선 가우리는 이미 신고가 되어있기 때문에 이 사람 저리가 애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욕먹고 싶어 아, 빨리 옆으로 돌아가라니까 위험하게는 경찰이 위험하면 저 고통을 통제해줘야지 옆으로 뚫어 빨리 우리가 매번 장을 줬잖아 빨리 뚫어라니까 가라니까 옆으로 우린 합법적으로 신고가 됐기 때문에 진행해 가요 봐 네. 용산경찰서가 매번 신자유연대를 핑계로 집회를 방해하고 있잖아 이거 시경에서 허가한 거야 방금 경찰서는 시경에서 허가한 것 때문에 아니 우리가 용산에서 이리 비차오 하니까 이리 비차오 우리는 용산 경찰서 저기까지 허가를 받고 빨리 같은 생각하지 마 이 사람들아 개 같은 놈을 한진 쪽에 도로에 멈춰 그냥 다르게 좀 멈춰 주변 쪽 사막 이어 이마 지금 우리 용산으로 갈 수 있는 왜 말하는 거야?
아니 집회 신고를 하지 말고 집회 신고를 하지 않게 왜 막냐고 왜 막냐고 아 집회 신고 왜 우리 순직 해병의 죽음을 덮으려고 하십니까? 대통령님 쫄리십니까? 왜 해병대를 덮으면서 나라를 유지하려고 만들었습니까? 저희가 정신이어서 내가 도서리하고 있어. 이게 안 누구냐? 아니 저 사람 10명 있는데 막아놓고 우리 억울하실 만해요. 아 우리 걸어갔다니까 이거 다 이리로 가고 여기서 걸어서 인도로 해서 이어갈 테니까 그렇게 마찰은 경찰이 뭐 있어. 마찰 막으라고 경찰이 있는 거지. 순직 해병의 죽음을 정당화한 나쁜 정치 윤석열의 구탈한다. 우리가 미친놈이 아니라 윤석열이 미친놈이다. 당장 끌어내자. 윤석열을 끌어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저급한 대통령! 윤석열을 규탄한다! 자기들도 지금 집에 신고가 한다는데 본인은 행진이고 네. 거의 신고야. 행진을 신고 때문에 방해할 수 없어. 주실 거면 행진을 하면 행진 경로가 있잖아요. 경로대로 행진을 한다는데 우리 와서 서울 신고를 해놔서 공항이 불어 동치사 보여줘. 공항에서 제가 동영상 다 드렸고 제가 지금 다시 보여드릴게요. 사진 찍은 게 있는데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경찰서에서 경로 신고를 했는데 무슨 나 혼자 간 거니까 지금 언제까 용산역까지 나 혼자 갈 거야. 마무리 안에 갈 거야. 이빨 어디 있어? 일로에서 갈 거라니까. 선생님이랑 저렇게 대기하고. 아, 대기는 저 사람들은 오든 말든 나 혼자. 대표님 보고 오는 거다. 나 혼자 갈 거라니까 인도해 빨리. 저기 대표님 보고 나오시는데. 내가 대표잖아. 나는 갈 거라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당신들이 지금 이걸 피해로 1년 2년 동안 비용기 행진을 못 하고 있잖아. 이거 뚫어야 돼. 대한민국을 위해서 뚫어야 돼. 국민, 국민의 기본권에서는 바꾸는 거야 이거. 어? 아, 왜 밀어요 저를. 어. 나 혼자 간다니까. 아유 저분들은 기다리라고 한다고. 왜 안 되는데? 영상전수가 왜 안 되는데? 아 경로를 쳐 그럼. 막고 있으면 더 밀어서 경찰병장. 왜 그걸로. 개정을 해서 다 구속시켜. 아, 갈 거야, 이빨을.
행사를 막는 경찰이 어디 있습니까? 봐봐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야 지금. 지금 정로를 막고 있는 건 경찰이에요. 국민의 적법한 기본권 행사를 막고 있다고요. 그럼 인도를 또 인도. 경찰은요. 이거 말고 인도로 갈 거야. 사절로 보내. 저쪽에서 보면 막힌 데는 인도로 가고. 내 죽어도 오늘 갈 거야. 이용산정 사사가 이걸 밀미로 네. 3년 동안 여기 행진을 불허했어. 왜 뚫어야 돼? 왜 뚫어야 됩니다. 뚫어야 돼. 해야 돼. 이건 한두 번 하는 게 아니야. 한두 번 하는 거야. 맨날. 아니, 한두 번 가지고 이해해. 다 잡아봐. 아, 이 저거. 인도로 따라오실 분들은 따라오세요. 인도로 갔다가 저 한강지 건너서 지도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석도 구속! 김만희 구속! 김만희 구속! 안 싸워 지나간다니까. 왜 싸워? 지금 제가 제안 들어본 대로 진행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가 또 조사받아 있는 걱정이에요. 아니 저 조사받는 거라고. 아니 나 지금 저기 사법처리 가면 어떡해요? 사법처리 가더라고요. 그럼 아, 요리해서 갈 거니까 용산역까지 걸어서 가져와. 경찰이 왼손 가게! 나와, 이 새끼들아, 좀! 죽기라니까, 우리 다 행진이야, 행진! 합법적인! 합법적인 행진이라니까! 여보! 이 새끼들아! 대표님, 여기 차 세우고, 쟤네들한테. 사람 몇 명이나 있다고 이걸 막어! 100명이라대! 말도 안 되는데! 그니까 나 혼자 조용히 일이 지나갈 테니까 비켜. 안 싸우고 갈 테니까 비키라고. 아니, 집에 걸어도 나 갈 테니까. 쟤네들이 왜 저거 내리고. 아니, 저거, 아니, 괜찮아, 나. 쟤네들 저거 내리고. 아니, 자, 빨리 비켜러 나가니까. 왜 제안 통보 나왔는데 왜 저걸 안 하냐고.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어떤 제안 통보가 나가. 아니, 인도로. 아니, 왜 안 하냐고. 인도로 가는데. 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여기서 차 통보 와가지고 그냥 다시 가면 안 쟤네들 비난하고 우리 쟤네들이랑 다르다. 아 참 개같은 소리 하지 마. 저기들이 인간이야. 맞아. 저 경찰서장 이리 줘봐. 이거 서장 당신 말에 똑바로 이게 한두 번이야 이게. 아 이거 갈 테니까 죽기라니까. 아, 열어줘. 나 조용히 지나가게. 열어! 오늘 밤을 새워도 갈 거야. 열어! 왜 사람 못 지나가? 안전 안 해도 돼. 우리
용산에까지 가기나 보다. 저쪽 시경에서 바로 몇 분 할 거냐고 물어봤는데 중간에 용산 정보관들이 지금 저 이런 짓을 벌리고 하자. 지금 무슨 일을 망치고 하고 있습니까? 여기 열어주면 가면 되지 빨리. 이걸 붙여달라고 이걸. 경찰이 막히면 되지. 대표님은 안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당신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비열한 짓인 줄 알아. 몇 년을 이러고 있잖아. 아니 여기 교장은 여기 초코판 여기 막는 초코판 근거가 있어요. 여기 막을 수 있는 걸 그냥 막냐고 여기를. 그냥 막냐고요. 빨리 얼어 가게. 법적 근거나 권한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말씀 드렸어요. 빨리 열으라니까. 이게 당신들의 날마다 집회 안 된다고 촛불행동도 그러고 민노총도 그러고 얘들 비기하러 여기 애새끼들 몇 명이나 있어. 10명뿐이 안 되는데. 열으라고도. 아 이걸 열어줘 가게. 하면 내가 조용히 용산역까지 걸어갈 거야. 빨리 열으라고. 아무 집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되지. 아이 나 혼자 나갔다 가서가 항상 얘들이 몇 명 배달 안 할 건걸 얘들이 지금 영상을 다 보는 게 아니야. 저도 괜찮아. 원재 경찰이. 아이, 누구도 간단 없어. 인간이 경찰은 아니야. 무슨 말씀이죠? 이 김상진을 빌미로 이 윤석열권 들어와서 여기 행진을 촛불행동이나 민노총까지도 못 오게 막았잖아. 이걸 우리가 뚫지 못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어. 나는 이걸 뚫어야 될 사명이 오늘 있어. 그러니까 뚫어야 돼. 내가 오늘 과거 안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용산경찰서에서 김상진이라는 용역을 시켜서 우리 행진을 방해하고 있는데 이거 처벌도 안 하고 있어서. 법적으로 하시고. 법적으로 안 돼. 우리가. 아이, 우리는. 법적으로 다 촬영하고 현장 다 찍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신고를 했고, 그저
아 저기 서울 시경에 담당한테 전화해 봐. 아니 두 사람 가고 경복과장 내보내라니까 말도 안 통하는 얘기. 저기 아무 권한도 없는 사람하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해. 그것도 똑같아. 아니 오늘 장군일 때까지 전복과장 전복과장 과장 온다 해도 그냥 아니 왜 저쪽으로 한 차선 열어주면 될 텐데 왜 안 열어줘. 지금 집회를 방해하는 거 있는 거야. 연좌해 갖고 황생이한테 대책원 줘. 그래 알아서 네. 그쪽으로 해줘. 아프겠습니다. 상처가 더 상처로 계속
거라는 것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 시작일 것입니다. 박정은 대령을 항명 수배로 보낸 이 정권 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제는 박정은을 원래 그 자리로 돌려달라. 그것이 우리 해병의 외침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보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이 범인이다. 해병대원 특검을 거부한 윤석열 정권의 창수작전을 거립한다. 이제 불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해병대가 앞장서고 시민이 뒤따른다 범국민대회 이후에 몇 가지 행진을 했습니다. 오늘은 몇 가지지만 내일은 윤석열과 김건희가 살아까지 힘차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여기 이곳으로 만족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채양민주 시민연대는 해병대와 함께 그리고 명품대원의 모든 그 관련자들과 함께 그리고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죽임당했던 그 유족들과 함께 그리고 주가 조작을 해서 힘들게 살았던 우리 대한민국의 5,200만 주권자들과 함께 끝까지 싸워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힘차게 구호 외치고 이 모든 수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 앞에 있는 저는 이채양민주 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저 태백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 박승복입니다. 여러분 한번 박수와 환호로 한번 저를 맞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한강인정 2번 출구 4시에 여러분과 함께 동지적 애정으로 그리고 주권자의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금치한 자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명품 뇌물을 수수하고 국정을 농단하고 대통령 윤석열을 좌지우지하는 악녀 김건희를 구속하라. 22대 국회는 주권자가 명령한다. 국회는 즉각 특검법을 발의하라. 22대 국회의원들은 주권자들의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해병대 순직 특검법뿐만 아니라 2차의 양병주 특검법 그 모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권자의 명령으로 외쳐보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이채양 면조 특검법을 즉각 발의하라! 자,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여러분 함께 조심해서 돌아가시고 다음 주 토요일 한강역 2번 출구에서 여러분과 다시 뜨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 해병대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용산역 광장까지 집회를 열었는데 네, 서울시경에서는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행진 시작 때 서울시경에서 용산역에서 몇 분이나 네, 발언을 할 거냐 다 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이 용산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저 김상진이라는 애 있죠. 얘가 사람이 한 10명 나와서 집회하면 여기를 막아놓고 우리 행진뿐만 아니라 민노총 행진도 그렇고 촛불행동 행진도 그렇고 오늘도 옆을 열어주면 충분히 1차선으로 지나가면 되는데 뭐 싸움이 난다고 저기 인원이 10명인데 무슨 싸움이 납니까? 아주 용산경찰서가 네, 김상진이를 유격으로 고용해가지고 우리 행진을 막고 있어서 제가 오늘 밤을 새서라도 여러분들 가신 다음에 뚫겠습니다. 이걸 뚫지 못하면 우리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용산경찰서가 상습적으로 우리 행진을 막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뚫고 가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뵙고 윤석열 말고 윤석열 위에 있는 김건희는 6월 달에 구속될 거라 저는 믿으시지 않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나 태어나! 예, 시민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도 백은정 총신님과 이거를 뚫지 못한다면 저 보수에 우리 진보들은 죽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찰들과 이 청산들부터 싸우면서 진영도 가봤습니다. 두려움 없습니다. 저 진보들 10명이 뭐라고. 예, 네, 저기 하시는 말씀을 아유, 아주 장애물을 제거할 테니까 화이팅! 저도 가.
Thank you.
오늘 이렇게 여기서 항의를 저항하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김상진이가 여기다 기피신고를 내놓고 촛불행동, 민노총, 시민단체 행진을 전부 막고 촛불행동이 자리 남영동으로 돌아간 일도 있죠. 이게 지금 용산경찰서가 김상진 패거리들을 용역으로 고용해가지고 우리 행진을 막고 있는 게 분명해요. 지금 제가 오늘 뚫을 건데 용산경찰서장이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오겠다면 사과를 한다든지 하면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걸 우리가 뚫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민주주의를 좋아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악재는 용산경찰서장 하나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당하는데 우리가 이대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밤을 새우더라도 여기를 뚫고 용산역 광장에 가서 행진을 마쳐야 맞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행진을 하는데 큰 의미를 두는 게 아니고 이런 권리들 윤석열이 검찰 독재정권이 이런 권리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구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짜는 용산경찰서장의 이런 권한을 우리가 이거 어떤 불법적인 권한을 우리가 불파하지 못한다면 안 됩니다. 저희가 이 신고는 여기 용산서에 한 게 아니라 시경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회 신고하고 오늘 집회 출발할 때 시경 정보관이 용산역에 가서 몇 분이나 발언을 할 거냐. 그래서 내가 20, 30분 할 거다 하고 왔어요. 용산경찰서 위에 있는 게 시경입니다. 상부기관에서 명령을 내려서 행진을 허가했는데 용산경찰서장이 지금 불법적인 권한을 남용해서 직권남용으로 고발도 해야 되고 이거 못 가게 하는 법은 행정소송도 해서 다음부터는 여기 막히지 않고 우리가 용산역까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는 경찰 여러분 내 말이 들리니까 이걸 이 불의한 짓을 막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 대한민국 평화를 지키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불의한 자들을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용산역까지 행진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인데, 경찰이 열어준다니까 용산역까지 행진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9시까지 집회와 그리고 행진이 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집회 신고를 이 모자란 사람이 해서 오늘 여기까지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호되게 훈련받고 있고 오늘은 내가 이렇게 당하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더 열심히 그리고 더 당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우리의 모든 결의와 결진은 결코 물러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제 서울의 소리가 그리고 이체 양병주 시민연대가 결의하면 결심하면 어떤 결과를 내올지는 이제 불보듯 뻔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이 위대한 집회 범국민과 그리고 해병대가 앞장서고 민주 시민이 함께했던 이 위대한 행진에 오늘 모든 것들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신 우리 청년기당 경찰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애국민주 경찰 여러분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모든 집회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다음 주 한강민호 2번 출구에 4시에 또다시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이야기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이곳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었네요. 이 깊이 흉모를 내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박승우 목사님 이름을 해서 내가 여기서 오늘 네,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감옥 가는 게 아니라 박승우 목사님이 감옥 갑니까? 예. 제가 감옥 좀, 가는 게 내가 좀 부담이 되긴 되네. 다음 주에는 내 이름으로 하세요. 감옥을 가도 내가 가야지. 네, 그래가 쫄아가지고 박승우 목사님 여기서 마무리 한다는데. 여기 용산서 정보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사사로운 게 아니라 서울 시경에 집회 신고를 하고 아까 출발할 때 시경 정보관이 네, 저기 용산역 가서 몇 분 마련할 거냐 하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다가 뭐 집회 불허 신고 같다, 행진 불허 신고 같다 나오는데 그거 제가 받아가지고 바로 네, 변호사 통해서 행정 소송을 했다고요. 여기 얘들 네, 상습적으로 집회 신고 되고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 안 하면 100만원 과태료 내야 되는 거 맞죠? 김상진이한테 과연 용산경찰서가 얼마나 100만원 집회 신고 내고 집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얼마나 물렀는지도 정보 공개 청구를 해볼 거고요. 용산경찰서장님 똑바로 하세요. 당신이 김상진이라는 이 배누나를 용역으로 둬가지고 우리 행진을 얼마나 2년간 막았지 않습니까? 이제 끝내세요. 윤석열 지지율도 20%도 안 되는데 윤석열 믿고 있다. 당신도 감옥 갈게요. 네, 여기까지 하고 서장한테 분명히 전하세요. 다음 주에 우리가 여기 왔을 때 또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확 피신을 하겠다고 몸에 불을 지르겠다고. 박승범을 감옥으로 여기를 지키자. 윤석열을 감옥으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우리 레전드 미디어들 분들에게도 예 오늘 고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여러분 뜨겁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들어 힘들어 올라가세요. 여러분들 제가 집회 수고를 잘못해서 이 사단이 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 오늘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힘들어 올라가세요. 우리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자 힘들어 올라가세요. 오늘 국민대회도 지난번보다 훨씬 성과적으로 있었고 그리고 오늘 행진까지 있어줬고 그 다음에 그동안 막힌 담이 있었습니다. 막힌 편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뚫어지는 계기를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제 이후에 우리 저희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는 새로운 이채영군의 시민연대로 다시 한번 다음 주에 힘차게 또 진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더 꼼꼼히 잘 준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혹시 뭐 불안하거나 불만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편한 주말 쉬시고 다음 주 또 힘차게 또 투쟁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시청 우리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예, 오늘 오래간만에 그 현장의 그 긴장감들이 돌고 그다음에 우리 초신 백은정 선생님이 우리 대표님이 또 힘차게 또 선두에 서서 진군하신 모습 우리 봤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더 꼼꼼히, 더 세심히 잘 준비해서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고 다음부터는 제가 직접 앞장에 서서 힘차게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내내 정말 고생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음 주 더 힘찬 6월 승리의 달 6월 항쟁이 승리했고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명사를 이끌었던 6월 그 6월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차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다시 한강민 2번 출구 김건희 구속훈련 무기한동 성장에서 또 힘차게 인사하는 다음 주 월요일 여러분 뜨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어요. 고맙습니다.